피크병을 유발한 쥐에서 얻어낸 신경줄기 세포에서 NPC 유전자를 제거했다. 그런 다음 NPC 유전자가 신경줄기 세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했다. 이건 정상 쥐가 되겠고. 실험 결과, 정상에서는 신경줄기 세포가 활발하게 분화하면서 가지가 뻗어나와 사슬 구조를 이루지만 NPC 유전자가 손상된 쥐에서는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만 잘 활용을 하면 또는 이 신경줄기 세포가 죽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면 이런 치매라든가 알짜임병이라든가 이런 니만핏병과 같은 그런 신경성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상에서는 NPC 유전자가 없어지면 P38이라는 단백질 효소가 분비되면서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P38이라는 단백질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신경줄기 세포의 분화를 활발하게 해주는 물질을 천연물에서 찾아내는 연구까지 성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인 스템셀 인터넷판에 긴급 논문으로 실릴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P38 단백효소의 저해제라든가 NPC 유전자와 관련한 그런 이제 활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물질들을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온 천연물 속에서 그런 물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400개, 500여 개의 그 천연물 스크리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물질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물질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치매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 치매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편견 때문에 치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치매약을 각각 10mg과 5mg 투약 집단과 투여받지 못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약을 투여한 군에서는 12주 동안 치매 증상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도 꾸준히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치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약을 쓰게 되면 특히 초기 경우에는 그런 경과 지연 효과나 증상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건 아니면 다른 원인이건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치매 예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자신의 투병기를 발표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크리스틴 브라이든. 하지만 강단에선 그녀에게서 치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투병기를 출판해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크리스틴. 46 젊은 나이에 치매가 찾아왔고 길어야 8년을 살기 힘들다는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치매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일찍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나 성격에 대해 이상을 느끼면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약 복용을 권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만일 제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증세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 이곳에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무료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분이 그러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대화하다가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지난 97년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치매가 의심되는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적으로 실시되는 치매 진단법은 MMSE 검사. MMSE란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주로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 데 쓰인다.
12문항의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검사지만 학력과 나이에 따라 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나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이 확실하다. 기억력이 자꾸 흐려져서 또 일단은 또 딴 놈.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윤진구 씨. MMS의 조기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나무, 모자, 하나는 잘 모르겠네. 검사 과정에서 윤진구 씨는 쉬운 단어를 거꾸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치매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경도로 인지 기능이 감퇴된 상태거든요. 추가로 이어진 검사 결과 윤진구 할아버지는 기억력 장애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로 나타났다. 경도 인지 장애를 보이는 노인의 15%가 1년 안에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난 10일 관악구에서 열린 구민 건강의 날 행사장. 행사장 한 곳에는 치매 검진 부스가 마련됐다. 치매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리 센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 그때는 들었다가 뭐는 잊어버리고 막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기억으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기억력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조기 치료를 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치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치매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서유원 교수팀은 후각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사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 냄새 맡는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가 한 60세 정도가 되면은 젊을 때 비해서 냄새 맡는 그러한 능력이 약 한 60% 정도는 소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에서는 이 뇌의 그 신경세포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는 질환이 치매거든요. 그렇다면 치매는 후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정상쥐와 치매쥐에게 똑같이 코코아 사료를 먹였다. 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먹이는 겁을 내서 먹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먹잇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게 했다. 그런 다음 익숙한 코코아와 낯선 냄새의 카레를 동시에 주고 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정상쥐는 냄새를 인식하고 코코아를 먹는 반면 치매쥐는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이 주변을 배회하는 현상을 보였다. 치매쥐는 하루 동안 길들여진 냄새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후각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우리 뇌신경세포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회로가 치밀해지고 그 정보 전달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제 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냄새 감각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하게 되면 그걸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결국은 치매 발생에 어떤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데바난드 박사는 후각 기능 검사를 통해 치매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된 사람들이 특히 잘 맞지 못하는 10가지 냄새들이 있다. 박하, 정향, 가죽, 딸기, 라일락, 파인애플, 연기, 비누, 천연가스, 레몬 등이 그것이다. 이제 특정 냄새에 대해서 얼마나 환자들이 이제 이걸 예민하게 잘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확실하게 해보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냄새에 대해서 잘 못 맡게 된다. 이러면 이거는 치매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기 진단 지표로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뇌 영상 촬영이나 뇌의 어떤 병리 조직학적인 이러한 이제 그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